쇼 보여드릴 건데 조종 좋은 친구라고 했어요. 네. 어, 비행기 관계 미리 준비된 종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 특허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라는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말아 내려줍니다. 네, 아주 살짝 내려간 게 보일 텐데요. 이 정도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날려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가자! 어디 있어요? 보면, 비행기가 아래로 이렇게 돌아오는 불량 비행기예요. 앞으로 날려볼게요. 좌회전 하면서. 하나, 둘, 셋. 좌회전! 우와!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우회전! 사실 있어요. 이 방향타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비행기 막 구겨져요. 이러면 막 쓰레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다시 펴볼게요. 네, 잘 3등분을 펴보면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모양이 나와요. 맞아요. 네, 이렇게 프로펠러 모양처럼 생기면요. 비행기가 스크류처럼 회전하면서 날아가요. 진짜요?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진짜 돌아요. 굉장히 빙글빙글 날아가죠. 요거는 신기하시니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마치 풍선 만들듯이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돌아. 프로펠러 같아. 네, 요거는 날개가 올라가고 내려간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거는 비행기를 옆으로 넘어뜨려도요 안 넘어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행기는 돌아오는 거야. 와, 옆으로 돌아오잖아요. 저렇게 신기하게 돌아온 불량이 되고요. 신기하죠. 자, 날개가 내려가 있어요. 혹시 뭐처럼 생겼을까요? 독수리? 독수리. 네. 박쥐, 갈매기. 갈매기. 얘는 끼룩끼룩하면서 날아갈 수 있어요. 끼룩끼룩이요? 네. 소리가 얘한테도 나요.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날개치. 오랜만에 긴장되네요. 많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옆으로 빛나네요. 빛나갔습니다. 네, 0점 맞추고요. 도전. 빛나갔습니다. 자, 양궁처럼 세 번째 도전 가봅니다. 이 오랜만에 오늘